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공부 팁들을 아주 띄엄띄엄 공유해 왔는데요. 앞으로는 유튜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건이 될것 같아서 좀더 편한 소통 영상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지금까지 꾸준히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실 텐데, 저는 외국어 자체에 대한 지식보다는 제가 공부할 때 아쉬웠던 점들을 위주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. 사실 제가 외국어 배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움 자체에 대한 고민과 공부와 책을 찾는 데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찾는 편인데, 유튜브에서는 제가 평소에 책을 읽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드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좀 편하게 올려볼까 합니다.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지는 지점 또는 이건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지점이 있으면 또 자료 큐레이션 영상이라든지 공부법 팁이라든지 하는 정보성 영상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영상들은 여러분들과 어떤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자유롭게 올리는 영상들은 말머리에 서영이라고 달아둘게요. 그리고 프랑스어와 영어 공부법 팁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이런 영상들은 제가 공부법 자체가 어떻게 효율적인지 좀더 연구와 기획이 필요해가지고 자주는 못 올리는데 조금씩 조금씩 숙성시키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런 영상들도 준비되면 또 공유해 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